이제 캠페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캠페인. 저기 캠페인은 저기 챕터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1이 있고 챕터 2가 있고 챕터 3가 있습니다. 챕터 1에도 6개의 미션이 있고요. 챕터 2에도 6개의 미션이 있고 챕터 3에도 6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보면은 챕터 1에 들어가면 6개의 미션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보면은 기적의 자치굴, 커피와 시민주의, 고운과 섬, 태평양의 낙원, 시베리아 철도, 바그다드 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그 대한 주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얘가 저기 이렇게 근처로 되어 있지 않을까 보너스 작업을 끝낼 때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보면 이렇게 챕터 2에도 똑같이 딱 있고 여기 보너스 작업 각각에 여기 보너스 작업을 끝내면 금세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챕터 3에도 이렇게 다 하면 금세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챕터 1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챕터 1에 보면 이 에디터 노트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보면 네.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챕터 1을 들어가 볼까요? 챕터 1에 들어가 보면 좀 더 말했듯이 나왔죠. 저는 기적의 책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적의 책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영어로요. 이 내용입니다. 영어로 읽어주고 있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게임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자, 우선은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기울이고 그러니까 틸트 이리저리 움직이고 확대 축소 증과 축소도 있죠. 해보고 회전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기 화면을 이동시키거나 하면 거리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화면을 이동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휠을 돌려서 확대 축소 해도 되고요. 뭐 Z키와 여기 X키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 회전 저 키보드 Q자와 E자 Q와 E를 해서 움직여도 되고요. 휠을 누르고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쭉 움직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이기 틸트 기능이거든요. 보통 보면 R과 F로 되어 있을 건데 페이지 저는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해놨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도 됩니다. 예. 자 보면 화면 움직여서 광산을 클릭하세요 되어 있죠. 광산을 클릭하세요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물음표가 나와 있으면 물음표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강조된 영역을 클릭하면 저기 트럭을 멈추고 여기서 트럭을 멈추고 건드립니다. 이건 저기 잘못하기 잘못된 겁니다. 그 차고지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트랙역을 만들게요. 보면 여기 보면 버스 트램역이 있고요. 트램은 여기서 노면 전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랙역. 자, 트랙역을 해서 만들 건데요. 최대한 멀찌감치 만들어주세요. 최대한 멀찌감치. 후에 이게 최대한 멀찌감치 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짧게 하면요. 여기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최대한 멀찌감치. 자 그리고 닫고 새로운 정류장에서 예, 그 다음에 여기 트랙역인데요. 새로운 트랙역에서 그 다음에 광산 근처 정류장으로 가는 여기가 광산 근처 정류장 여기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새 노선을 만들어 봅시다. 자, 새 노선은 여기 있죠. 여기 노선 관리에서 노선 매니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새 노선 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강조된 영역의 차량 차고지 이제 차량을 살 수 있는 곳 차량 차고지를 만들어야겠죠. 예, 이렇게 버스 트럭 차고지 여기 노면 전차 차고지입니다. 자, 버스 트럭은 굳이 멀찌감치 안 해도 됩니다. 예,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딱 되게끔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차고지에서 마차를 구입합시다. 예, 차고지에서 차량을 이렇게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하나씩 창이 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구입하면요. 이 차를 구입하면 뜨는데 그 설정에서 없었던 거예요. 자, 화물차를 선택해야죠. 모두면 객차와 화물차 다 보입니다. 객차 말고 화물차. 그리고 여기서 한 대만 구입합시다. 자, 노선에 마차를 배치해 봅시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클릭하면 이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체크 클릭해서 새 노선 하거나 새 노선은 다시 노선을 만들어줍니다. 이 체크 눈이죠. 이 눈을 체크하면 화면에 보이는 노선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쓰면 노선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노선이 없어집니다. 화면을 이렇게 가져오면 노선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 노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선 1. 자 이제 광산으로 통나무로 가져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멈춰있죠. 자 멈춰있는 것을 탭키를 눌러서 키보드에 저기 넘넘 아니 뭐지 캡스 키와 위에 있는 탭키를 눌러서 단계를 빨리 움직입시다. 창을 닫을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통나무 분말이라고 했나요? 그, 예를 들어 지금 통나무 분말이라고 했나? 통나무 분말. 여기 보면 이 통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경우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좀 기다려도 안 보이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 보면 우선 축소. 예,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션 작업과 보너스 작업이 있는데요. 아직 보너스 작업은 열리지 않았고 미션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미션 작업 열리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갑니다. 계속.
자, 강조된 영역에 비치합시다. 화물역을 건설하라고 그러는데 강조된 영역에 여기 있죠? 이렇게 화물역을 건설해 보겠습니다. 자, 강조된 영역에 화물역을 건설하겠습니다. 화물역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객용이고요. 이게 화물역입니다. 화물용을 건설하되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꼬리 부분이 저렇게 붙게. 오른쪽 보면 꼬리가 저기 살짝 나와 있죠. 꼬리가 도로에 붙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자 이제 창을 닫고 지금 데블스 패스 스컬룩 그다음 워싱턴 힐에서 끊어진 선로를 연결하래요. 자 그러면 연결하려고 가야겠죠.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하는 이유는 터널을 뚫어보라는 겁니다. 터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터널이 생깁니다. 터널은 될 수 있으면 밑에 걸 선택해서 위에 거 말고요. 점점 혹시 생기면 터널보다 다리가 좀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곡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다리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다리는 다리도 밑에 걸 선택했어요. 될 수 있으면 밑에 것이 속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예, 높은 속도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새로 지어진 역에서 군가공 공장 근처에 있는 화물역으로 이렇게 노선을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 좀 축소시켜서 만들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노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새 노선 그 다음에 이쪽 클릭 이쪽 클릭 그리고 공개된 영역에 열차 차고지를 건설합시다. 열차 차고지는 여기 하고 건설 이겁니다. 기차 차고지 자 저기 키보드 M자와 N자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M과 N을 누르면 바뀌고 저기 그 M, N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 사이에 있는 꺽쇠거든요.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를 눌러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여기다 만들게요. 자. 그다음에 선로를 연결합시다. 선로를 선택해서 쭉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바뀔 거예요. 우선 안쪽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차고지에서 관광성용 화물차 3대를 구입합시다. 기관차와 그러니까 차고지 선택해서 차량을 구입하되 자 기관차 있죠? 아마 증기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증기밖에 없을걸요? 하고 그다음에 저기 화물차를 선택했죠? 화물차 3대라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탑시다. 자, 노선에 기타를 탑시다. 노선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에 보면은 노선이 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눈이 켜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다 보입니다. 보면 이제 기차기죠? 자, 기차기입니다. 이렇게 기차요. 눈이 켜져 있으면 이거만 보입니다. 후에는 나머지는 후에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걸로 해서 노선 2에다 기차를 배치하겠습니다. 기차가 갔다 올 때까지 운광석을 실어서 운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가공 공장이라고 돼 있으면 이쪽을 누르면 따라갑니다. 얘가 따라가게 해요. 우선은 대전 닫고 다 열고 창을 닫고 잠시 기다리. 아 그리고 기다리면서 얘는 아, 보너스 나오네. 얘는 화물 맡기고요. 얘는 갖다 놓으면 이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얘가 뭐라고 하네요. 자, 뭐라고 하는지 수락해 봅시다. 열차를 클릭하면 운전석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열차가 어디 있나 좀 속도를 낮출게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열차를 클릭하면 운전석에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운전석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W를 움직여서 이렇게 있고요. 위아래로 하락기에서 뒤로 바꿔줍니다. 그대로 그리고 W와 이렇게 위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그런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화면에 카메라가 보이죠. 여기 보면 아까 로그 모드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와 집이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죠. 화면이 또 화면이 화면 영상 찍거나 화면이 찍을 때 여기와 집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작으로 자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레이어를 활성화시다. 이게 레이어예요. 이쪽에 있는 거. 네. 자 저는 데이터라고 해놨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 네. 레이어 레이어에서 토지 사용 레이어, 토지 사용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카슨시티, 카슨시티에서 강조된 영역에 버스 정류장 건설합시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군데입니다. 버스 정류장, 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겁니다.
이 보면 방향이 화살표 방향 보이죠? 둘, 셋. 자, 그리고 노선을 연결합시다. 노선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노선, 세노선. 자, 하나.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 클릭됐잖아요. 그냥 놔두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릭이 돼 있으면 기린노 정류장이 클릭됐잖아요. 종로가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순서대로 이렇게 딱 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게끔. 자, 이제 뭐라 하냐? 차량을 뽑을 수 있는 차량을 저기 뽑을 수 있는 차고지. 차량을 살 수 있는 차고지를 건설하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차고지. 이건 버스 트럭이고요. 이건 트램용입니다. 버스 트럭. 자,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에서 승객을 할 수 있는 객차죠. 승객을 위해 마차 세 대. 자, 차량 구입, 객차 세 대. 여기서 한 대, 두 대, 세 대 선택. 그리고 노선에 배치합시다. 이 노선은 초록색 노선이었죠. 노선 3, 노선 3에 배치. 5명을 수송할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아, 기다리는 동안에 보너스가 들어왔네요. 자, 보너스 뭐라고 하는데 그냥 딱. 자, 다음 단서를 찾아봅시다. 이 단서는 뭐로 보이냐? 물음표로 보입니다. 이렇게 돌면 물음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줌을 해서 자, 이렇게 다시 했고 물음표 클릭. 또 단서를 찾으래요. 단서를 또 찾아봅시다. 또 단서를 찾으래요. 그럼 단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찾아봅시다. Rancher claims that dozens laid siege to their land, but just when he was about to run them off, they hurried up the territorial enterprise reports. The wild man is dead. His body was committed to the... Okay. 잠시 승객이 수송될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승객이 수송이 됐네요. 여기 볼까요? 여객용 역을 카슨시티에 건설하고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면 가겠죠?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노우 여객용 역과 연결합시다. 여기 리노우 여객용 역과 연결합시다. 카슨시티에 여기에 여객용 역을 건설하고 이게 지금 여객용입니다. 이 험용 여객용을 건설하고 너무 길면 여기 160이든 80을 삭제하면 되고요. 적당하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꼬리가 붙게끔 여기 붙었죠? 돌에 딱 붙게끔 하고 쉽게 누르면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철도를 선로로 연결합시다. 선로를 연결해서 니노 역까지 갑시다. 여기에 끊어진 선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쭉 따라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차고지, 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 이게 차고지입니다. 기차를 구입해서 차고지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기관차 한 대와 객차 세 대를 구입합시다. 그러면 노선을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차고지를 선택해서 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차 증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증기 한 대와 객차 세 대, 하나, 둘, 셋 하고 구입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노선에 배치합시다. 자, 노선은 이 역과 저 역이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노선 여기 노선 관리해서 새 노선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노선 여기 있죠. 이 노선 설정에서 새 노선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면은 새 노선을 선택하고 이 역과 이렇게 놓고 이 역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아서 기사가 나는 했기 때문에 됩니다. 자, 승객 20명을 수송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42명인데 카메라 놔두면 혼자 알아서 가버립니다. 얼마 시간 안 있다가. 자, 그러면 잠시 중단시킬게요. 얘가 가버리니까 가기 전에 카슨시티역에서 가득 채워서 가라고 그러고요. 최소한 한 5분, 3분? 3분 기다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가득 채워서 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진행. 늦었네요. 그러면 늦었으면 불러올게요. 여기에 지금 노선 기차 있죠? 이건가? 노선 4. 자, 이 기차를 불러오겠습니다. 회전해서 오기, 돌아오기. 그래도 사람 싣고 가야겠죠? 자, 그동안에 보너스 작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 보너스 작업 볼까요? 예, 여기 보너스, 여기 있는 미션은 이쪽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쪽에 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승객을 태울 거예요. 뭐 20명이 됐든 적게 됐든 우선 태우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주 미션이고요. 밑에가 보조 미션입니다. 보너스 미션이에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쪽에 있겠죠? 야, 수박. 그리고 창을 닫으면 미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보조 미션 선택하면 돼요. 창을 닫고 주 미션, 창을 닫고 보조 미션. 창을 닫을게요. 알아서 움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조 미션 목장에서. 자, 목장에서 보면 목장화 있죠? 자, 목재 공급을 운반합시다. 통나무로 운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운반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운반하면 되겠죠? 자, 목장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트랙력이죠. 트랙력이 있어야겠죠. 자, 보면은 여기까지만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게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꼬리 붙었죠. 이 보면 꼬리가 저기 파랗 타럴까요? 하얀색이 아니고 살짝 보일 겁니다. 이게 이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들어갔죠. 사라지죠. 들어갔죠. 이렇게. 자, 해놨죠. 자, 이제 마찰을 구입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여기 차고지에서 구입해 드는데 여기다 차고지 하나 더 만들게요. 도로에 트럭 차고지를 만들어서 자 이라고 마차를 화물차를 네 다섯 뭐 통나무를 몇 개 움직여 운반하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다섯 개 운반하고 노선은 새 노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게 버스 화물노선이죠. 화물노선 이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득 채우고 최소 2분 이렇게 가버리네. 돌아오라고 했죠. 이렇게 가득 채워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승객이 가는지는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이 되고요. 클릭이 되고요. 자 볼까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데 여기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 닫고 이 창도 닫고 기차가 어디쯤 있는지는 지금 보면 노선 4 기차 출발을 한 게 같겠죠. 너무 오랫동안 되네요. 출발 그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 통나무도 운반했고 여기 이제 없잖아요. 그럼 보조 미션이 없는 겁니다. 보너스 미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면 여기 나오겠죠. 우선 승객 알겠습니다. 40분 여기 신호가 좀 되네. 출발 따라가는 것은 열풍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기와 이제 보기 있다 보시는 알겠지. 그리고 Q와 E를 보면 하늘 같은 데가 그리고 친구들은 원하는 대로 R과 F가 있었는데 그리고 소비 대우자 한 번씩 찾아가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 오늘 완료했습니다. 그럼 캠페인 2에서 뵙겠습니다. The best saloons and the loveliest ladies of ill repute far and wide. Many an opportunity suggests itself to spend those silver dollars you so richly deserved. Your railroad business is the real gold mine in the state of Nevada.